제가 멜로를 찍건 아니면 액션을 찍건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와.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어, 필수 장면. 아, 이거예요. 이거예요. 몸조수다. 야. 강의 자리. 이상하게 장르가 다 다르거든요. 멜로도 있고 액션도 있고 법정물도 있고 한데 법정물에서는 왜? 군 법정물인데 제가 군 검사로 나왔어요. 도베르만. 네, 도베르만. 도베르만인데 자꾸 매 드라마마다 한 번씩은 다 노출이. 아니, 왜냐면 검사도 씻어야죠. 이번에 재벌 형사에서도 당연히 나오겠죠. 왜냐면 뭐 재벌이건 형사건 다 씻어야죠, 그죠? 그분을 보고 없었는데 갑자기 추가를 하고 싶다 하셔서 또한 10초만 쓰겠대요. 그래서 10초를 위해서 또한 3주를 운동 열심히. 아이, 그럼 장훈이가 사실 요런 장르를 제일 좋아해. 엄청 좋아해요. 오, 이런 장르만 봐요. 아무래도 액션이 많이 들어간 건 실제로 운동을 했었고 저 선수 네. 출신, 권투 선수 출신이고 그래서 그런지 아무래도 뭐 액션씬 같은 건좀 남들보다 수월하게 하지 않아요? 어때요? 네, 아무래도 액션은 대역 없이 거의 제가 다 했던 것 같고 제가 복싱을 해서 그런지 그 주먹으로 할수 있는 것들을 많이 넣어주셔가지고 편안하게 좀 촬영을 액션은 오히려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 안보현 씨가 복싱 아마추어 복싱 선수 출신인데 그 아마추어 대회 금메달까지 땄던 유망주 출신이래요. 맛보기로 네. 복싱 그 그냥 이 폼만 좀 네. 한번 살짝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폼만요? 네, 폼만. 폼만. 섀도우 복싱만. 아, 섀도우 복싱. 아, 근데 제가 혼자서 섀도우 복싱이 자기 그림자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상태에서 이런 이렇게 하고 오, 이렇게 네. 왔다. 이런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 왔다 네. 근데 뭐가 좀 다르네. 살짝 했는데 일반 사람이 하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야,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네. 그렇죠. 얼굴은 안 그런데 여기가 그냥 막. 예. 아까도 서로 인사해서 보현아 오랜만이다 이렇게 해서 탁 맞는데 이 근육 있는 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이 근육 있는 애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 만지면 이렇게 힘을 줘. 아주 이렇게 힘을 주고. 그게 이제 본능인가 봐요? 그런가 봐요. 저도 모르게. 아주 돌덩이가 다덕다덕다덕 다. 아,